바로 비밀 정원 앨범 자켓 촬영 현장이고요. 어떻게 해야 또 많은 분들이 신선하게 봐주실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역시 아무래도 오마이걸 다운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오늘도 열심히 힘내서 하겠습니다. 우리 미라클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힘내서 할게요. 파이팅! 지금 땅끝부터 손을 감싸면 끌어보고 있어요.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클로저에 이은 약간 비밀스러운 소녀 이야기 2라고 볼 수 있어요. 왜냐면은 나 혼자 몰래 숨겨놓은 이렇게 작은 희망과 꿈이라는 씨앗을 이제 제가 물을 주고 예쁘게 가꾸고 해가지고 나만의 비밀 정원으로 나의 꿈을 예쁘게 펼쳐나가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희망찬 그런 포부를 많이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저희가 이제 또 겨울에 나오잖아요. 겨울에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컬러링북이나 라이어라이어 이렇게 밝은 곡들은 일상적인 소녀의 모습, 밝고 친구들과 함께 만나는 그런 소녀의 모습이라면 이렇게 클로저나 아니면 이번에 나오는 비밀정원 같은 곡은 소녀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그런 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이번에 비밀정원 의상인데요. 약간 벨벳 소재이기도 하고 약간 소매나 이런 데가 다 디테일이 달라요. 멤버들끼리 이제 약간 저희 안무가 또 이제 손을 딱 버는 게 맞는 게 많잖아요. 아 그렇죠 그렇죠. 그래서 지호가 보여줄 거예요. 네. 5, 6, 7, 8. 내 안에 소중한 혼자 나는 정도가 있어. 이렇게 손에 쓰는 동작이 많기 때문에 네. 이번 안무 맞게 의상이 잘 나온 것 같아요. 네. 또 저희 오마이걸 동선 아니겠습니까? 그 안무도 우선이 또 매력적인 곡이기 때문에 엄청나죠. 그리고 이렇게 꽃을 그리는 듯한 그런 손동작도 좀 많아요. 모델을 보시거나 아니면 뮤비를 보시거나 할 때 꼭 이런 포인트를 꼭 봐주세요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아직은 별거 아닌 풍경이지만 조금만 절감 넘치고 서정적인 가사와 멜로디가 인상적인 곡입니다. 그리고 미디엄 템포의 발라드 댄스곡입니다.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. 네, 그리고 지금 계절이랑 딱 어울리는 곡이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. 네,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걸이었습니다.